수능 특강 영어 독해 연습 테스트 2 20번 우리 순서 문제 들어갔는데 자 이걸 사실 이걸 같은 경우는 지금 깃대종에 대한 내용이야. 바로 flagship species. 원래 flagship 하면 기함. 그러니까 가장 중요한 뭐 회사에서 따지면 뭐 주력 제품 이런 것들을 이제 flagship이라고 하는데 왜 깃발을 단 배니까. 자, 이런 깃대종이라고 한다. 여기서 요거는 좀 기록을 명칭을 알고 가자. 자, 이러한 깃대종들은 are charismatic. 아주 매력적인 동물들입니다. 카리스마 있는 매력적인 동물들입니다. 뭐 하는 경향이 있는? 감정적 반응을 불러일으키는 경향이 있는. 감정적 반응인데 뭐를 포함해? 애정과 어떤 동정, 둘 다를 포함하는 그런 감정적 반응을 불러일으키는 경향이 있는 동물들입니다. 그래서, 따라서 are likely to arouse. 뭐할것 같다? 대중의 치질을 불러일으킬 것 같습니다. 그들의 어떤 보존에 대해서. 자, 그러니까 아주 우리 일반인들이 보기에 아주 매력적으로 느끼는 그런 그 종들이 바로 깃대종이라고 하는 모양이다. 자, 이 글은 깃대종에 관한 글이야. 깃대종은 어떻다? 보통 사실 오히려 뭐 변형 문제로 나온다 그러면 일치 문제? 일치 문제로 충분히 나올 수 있는 문제인데, 이 안에 이제 몇 가지 그 이제 순서상의 단서들을 이용해서 사실 순서 문제로 나온 거야. 물론 이걸 문장넣기 문제로 뭐 충분히 나올 수 있다. 그런데 글쎄 그 선생님은 뭐 그렇게 매력적으로 보이지는 않는다. 하지만 뭐 어쨌든 선생님이 표시한 instead하고 also 이 부분을 이용해서 문장넣기 할수 있으니까 잘좀 체크를 하도록 하고 그리고 선생님이 이렇게 형광펜으로 분홍색으로 친 부분은 깃대종에 있어서의 어떤 핵심적인 내용들 이 사람이 이 글을 통해서 알리려는 것들을 핵심 부분에 표시를 해놓은 거니까 거기에는 좀 신경을 쓰면서 내용을 파악하자. 자 어쨌든 깃대종은 뭐하다? 감정적 반응을 불러일으키는 매력적인 동물이다. 그러다 보니까 대중의 어떤 지지를 불러일으키기 쉽다. 자, 이랬다. 그 다음에 어디로 가느냐? 사실 비로 가야 돼, 비로. 자, 바로 biodiversity, 생물 다양성, 그리고 생태계 보호는 can be vague concept, 아주 애매모호한 개념일 수 있는 반면에 어떤 개념? That are not easy to promote, 홍보하기 쉽지 않은 그런 애매모호한 개념. 누구에게 어떤 대중들의 인식과 지지를 위해서 홍보하기 쉽지 않은 그런 애매모호한 개념인 반면에 자 여기서 어휘는 체크하자. 애매모호한 할때이 vague 바로 이러한 깃대종들은 자 대조가 되겠지? are readily identifiable 어휘는 이거 체크해야 될 거고 자 쉽게 identifiable 구별할 수 있습니다. 알아볼 수 있습니다. 바로 이런 뜻이겠지? 그러니까 쉽게 알아볼 수 있는 뭐야? 동물입니다. 그런데 그들의 삶, 어려움, 그리고 생존이 resonate, 반향을 불러일으킵니다. 뭐? 일반적인 대중들에게. 일반적인 대중들에게 반향을 불러일으킨다. 이 얘기는 뭐야? 바로 일반적인 대중들의 흥미를 끈다. 이런 뜻이 되겠지? 그래서 unlike ecologically significant classification. 자, 뭐와는 달리? 생태학적으로 중요한 분류와는 달리, 뭐와 같은 어떤 뭐 키스톤, 핵심 종이나 umbrella, 우산 종과 같은 그런 생태학적으로 중요한 분류와는 달리, flagship 종들은 unnecessarily 반드시 중요하지는 않습니다. 뭐에? 그 생태계의 기능에. 아, 이 flagship 종의 또 특징이 뭐냐면 얘들이 반드시 중요한 건 아니래. 생태계의 기능에. 그러면 대신 나오잖아. 그럼 뭐가 중요한데? 그들의 중요성은 정의되어집니다. 그들이 인간 관객들에게 미치는 어떤 호소. 바로 인간 관객들, 인간 청중들에 대한 그들의 어떤 호소 또는 매력에 의해 정의되어진다는 것이다. 그들의 중요함이. 자, 아까 그거하고 맥락이 이어지지? 감정적인 반응을 불러일으키는 경향이 있다고 했잖아. 그러니까 이 종의 중요성도 얼마나 많은 그런 감정적 반응을 불러일으키는가에 따라서 이제 정의된다. 이런 의미가 되겠다. 자, 그러면서 because, 왜냐하면 깃대종들이 are not always ecologically vital. 항상 생태학적으로 중요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중요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몇몇 전문가들은 믿습니다. 어떤 funding, 바로 자금 모금이 어디에 받쳐진? Dedicated to their conservation. 그들의 보존과 보호에 받쳐진 그러한 자금이 뭐 해야 된다? Would be better allocated. 더잘 활용되어야 할 것이라고 믿습니다. 어디에? 종들에게. 어떤 종? 잠재적으로 더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바로 그들의 생태계에 더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종에게 그러한 그 자원 보존을 통한 그 자금이 할당되어야 한다고 믿는다는 거야.
자, 그리고 C로 가는데 바로 귀띠종의 활용은 또한 도전을 제시할 수 있습니다. 그 보존에 있어서 전체적으로 그 보존에 있어서 어떤 도전을 제시할 수가 있단다. 자, 특히 만약 그 귀띠종들이 멸종되거나 extirpated 이것도 멸종되는 거야. 완전 전멸되어진다면 그 지역의 어떤 일부로부터. 근데 그 지역 일부는 어떤 일부야? 보존 전략이 had been in place 시행되고 있는 그러한 지역의 일부로부터 그 flagship 바로 귀띠종이 멸종하거나 전멸된다면 더욱 그렇다는 거지. 그래서 이것은 이끌 수 있습니다. 어떤 손상된 태도로 그리고 참여로 뭐에? 지역 사람들의 손상되어진, 훼손되어진 태도와 그리고 참여로, 그러니까 지역 사람들의 참여가 이제 줄어들게 된다는 거야. 그리고 뭐 보존주의자들, 계속 이건 이어지네. 지역 사람들, 보존주의자들, 그리고 일반적인 어떤 대중들의 태도와 어떤 참여에 손상된 태도와 참여로 이끌 수 있다는 거야. 자, 그런데 이러한 지역 사람들, 보존주의자들, 일반적인 대중들은 뭐 했다? Species Specific Conservation Campaign. 종에 특화된 보존, 그러니까 한 종에만 관련된 어떤 보존 캠페인을 지지한 바로 이런 사람들, 이런 사람들의 태도와 어떤 참여에 손상을 준다. 이런 의미가 되겠지. 자, 그래서 자 답은 BAC였다. BAC. 이 부분에 있어서 선생님이 조금 추천을 한다고 하면 일단은 선생님 표시한 이 부분 빈칸에 있어서 조금 조심을 했으면 좋겠어. 요렇게 이게 플렉십 종의 어떤 깃대종의 특징들이거든. 특징들 이런 특징들에 있어 가지고 우리가 이제 빈칸 문제로 나올 수 있지 않겠나.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한다. 그 외적으로는 instead와 also 이 부분을 이용한 이제 문장 넣기 대비를 잘 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수고했습니다.